자, 언제 돌아오십니까? 466페이지 가시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예, 여기 하실 차례예요. 여기 이제 지역 분석하고 이제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일단 부동산은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사는 이제 물건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걔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특성이 그 부동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리고 개별 분석이라는 걸 또 해줘야 되는 것은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성에 영향을 받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가장 이 보편적인 이용하고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 분석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의 진행하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역 분석이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요. 요런 이제 대상 부동산이 이제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서 그 지역에 대한 표준적인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준적 이용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을 말하고요. 가격 수준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 분석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거기 보시다시피 표준지역 이용을 파악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최이역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사례 자료의 수집 범위를 명백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이제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필요성 또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사례 수지 범위를 제시를 해주고요. 또 개별 부동산에 대한 최이효 이용에 대한 판정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판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대상 부동산이 존재해요. 대상 부동산이라는 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평가사는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인지를 파악을 할 때 얘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 있죠. 이 부동산들에 대한 최이효 이용 상태를 파악을 해요. 그 우리가 앞에서 최이효 이용이라고 배웠죠. 네? 네. 최이효 이용이라는 건 어떤 이용을 얘기를 해요? 최이효 이용이라는 건. 만약 여러분들이 그 터미널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개발할 때 1번 상가를 개발한다. 2번 주택을 짓는다. 3번 공장을 짓는다. 셋 중에 뭐 짓겠어요? 그게 최이효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이효 이용이라는 건 가장 일반적인 것도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이용인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역주면은 대부분 상업적인 용도의 건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택은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겠죠. 상가는 상업지역에 있겠죠.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겠죠. 그게 최이효 이용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얘네들의 최이효 이용 상태가 뭔지를 살펴봤더니 얘들이 전부 다 주택이에요.
그러면 평가서는 이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볼 수 있냐면 주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표준적 이용이에요. 이 지역의 가장 평균적인 이용을 나타내는 게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할 때 얘가 무슨 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주거지역. 그럼 얘에 대한 최유 이용도 무슨 용도를 기준으로 주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역 분석이라는 걸 해준 다음에요. 개별 분석이라는 걸 왜 또 해줘야 되냐면 이게 주거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모든 부동산들의 최유 이용이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주거지역 안에 가면 세탁소라든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가 또는 헤어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한 무슨 이용은 따로 또 판정해야 되는 거예요. 최유 이용 상태는 따로 판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는 작업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항상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 주변에 주거지역이 또 있는데요. 얘가 만약에 A라는 주거지역이고요. 얘가 B라는 주거지역인데 주거환경이 B라는 주거지역이 A라는 주거지역보다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지역의 평균적인 시세가 얘네가 만약에 2000에서부터 2300선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주거지역은 B라는 주거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조금 열악하니까 시세가 이 정도는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럼 이거보다 시세가 조금 쌀 거 아니에요. 뭐 1500에서부터 한 1800선이다. 이렇게. 이게 뭐 얘기하냐면 이게 가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라는 거는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하려고 그러면 이 가격 수준이 나와야 돼요. 요 안에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개별 부동산 중에서 얘가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있고 남향이고 그러면 얘는 1800선에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후미진 곳에 있고 응달지고 또 동향이고 그러면은 1500선에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하게 되면 지역 분석이라는 작업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도출이 돼야 요게 나와야 그렇죠. 그래야지 구체적인 가격이 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분석을 해보게 되면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주택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요거는 요 주변 지역에서도 충분히 사례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상가나 공장 같으면은 요 지역에서는 사례를 구하기 힘들고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는 작업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면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고 있어요. 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요. 크게 나누면은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유사 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동일 수구권. 이게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 자, 인근 지역은요. 누가 속해 있어서 예,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10번에 보면요. 인근 지역은 도시 농촌과 같은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 사회하고 비교할 때 보다 작은 지역 범위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부동산이 속한 데가 여기가 둔산동에 소재하고 있어요. 대상 부동산이. 그러면 이 둔산동 전체를 인근 지역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속해 있는 게 둔산동이 소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둔산동을 인근 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번역을 해서 지역사회보다 작은 규모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 지역사회라는 거는 몇 개의 동을 아우르는 지역을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구단위로 선출한다고요. 그러니까 행정단위로 보면 구보다 작은 최소단위가 동이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규모라고 보셔야 돼요.
둔산동이 100%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용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는 이거보다도 훨씬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에 속해 있으면 인근적으로 봐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이미 시험에 그렇게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가는 더 작아요. 주거보다. 주거는 몇 개, 한 두 개 이상의 가로를 포함해서 인근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상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인근적이 틀려져요. 길 하나를 두고도 매출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인근 지역의 경계하고 범위라고 돼 있죠. 예, 이 경계하고 범위는요 항상 변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경계하고 범위는 뚜렷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이건 누가 판정하는 거냐면 평가사가 판정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그리고 인근 지역이라는 거는 계속 변할 수 있다 없다.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대상 부동산 있죠. 얘가 속해 있는 게 아파트 단지예요. 근데 요 주변은 뭐로 돼 있냐면 단독이라든가 다세대 밀집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재개발되면서 여기에 또 공동주택이 이렇게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범위는 확대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축소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건 항상 유동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467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가면 동그라미 이렇게 해놨죠.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시험상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인근 지역의 그 경계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사지역이라고 있어요.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인근지역과 그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다른 지역으로 인근지역과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리의 원근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해놨죠. 유사지역은요 인근지역하고 지리적으로 인접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용도적 기능적인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지역이라고 본다? 네, 유사지역이라고 봐요. 그러면 유사지역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인근 지역 내에서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게 인근 지역이란 말이죠.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 힘들면 유사지역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또 인근 지역의 요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그러면 유사지역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지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사지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시면은 동일수급권이라고 있는데요. 이 수급권이라는 거는 이게 시장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문은 마켓 에어리어인데 번역을 일본 애들이 수급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한문으로. 그걸 우리가 그대로 직역해서 쓴 건데 이게 원문은 이게 마켓 에어리어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지 또는 장터 이런 개념으로 번역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동일한 시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은 이걸 동일 수급권이라고 번역한 거니까. 그러면 이 동일 수급권이라는 건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걸 얘기를 해요. 기타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감정평가 규칙상에는 없어요. 예전에 이론상에서 그렇게 났는데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얘는 인근 지역과 무슨 지역을 유사 지역까지 예전에 그 이론상에서는 주변의 용도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돼 있는데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서는 인근 지역과 어디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그냥 거기까지만 잘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최원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용도 지역별 동일 수급권의 판정이라고 거기 돼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거를 기준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거지가 있어요. 그러면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요 도심의 통근 범위가 기준이에요. 통근 범위가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김 총각이 이번에
서구청이라 하면 또 너무 그런가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대전 청사에서 근무하기로 돼 있어요. 김종호 아직 결혼 안 했지? 응. 싱글해요. 주거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거를 정하려고 그러면 일단 대전 청사에서 근무하니까 대전시 전역은 우리 김총각이 주거를 정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인근의 세종시에서도 주거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주거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다 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도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옥천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 옥천에 대한 일부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통근이 가능한 범위는 다 하나의 시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네요. 그게 주거지의 동의수급권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반드시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대전도 한 다섯 개 구로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통근 범위가 기준인데 이 범위는 축소가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총각이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면 얘 성장 과정에서 교육 환경을 안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를 비교해 봤을 때 교육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 있죠. 네, 가장 좋은 게 어디가 돼요? 이게 되면 얘가 나요? 얘가 나요? 아직은 모르나요? 팽팽한가요? 아 일로 가야 되나요? 아 전원을 만끽하고 어쨌든 만약에 특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만 주거를 정할 거란 얘기죠. 그럼 여기가 동일수권의 범위는 여기로만 축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근 범위가 기준인데 축소가 가능해요. 근데 축소가 불가능하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거지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도심으로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적 선호도, 명성 등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 그냥 소되기도 한다라고 돼 있죠. 예, 축소, 축소. 그런데 통상 확대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축소되기도 한다. 예, 확대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소라고 된다. 앞에다 축자 지문에서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죠. 예. 그리고 고급 주택가는요. 다른 지역하고의 대체성이 적기 때문에 동의수권의 범위가 좁은 게 일반적이에요. 고급주택가는. 그러니까 사례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구할 수만 있다면 사례 적정성은 아주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업지가 있는데요. 상업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상업지는 뭐를 기초로 성립하냐면요. 여기는 배후지를 기초로 성립을 해요. 배후지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 상권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상권의 범위와 그죠? 일반 편의점이 갖고 있는 상권의 범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 범위를 기준으로 우리가 동의수권을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전에 있는 백화점들 있잖아요. 걔들은 배후지를 어디까지 보겠어요? 대전뿐만이 아니라 요 주변에 그 백화점이 없는 도시들이 있죠. 뭐 옥천도 될 수 있고 세종시 될 수 있고 다 자기들의 상권의 범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정도의 상권을 갖고 있는 애들을 비슷한 사례 구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면은 이 대전 안에서는 구하기 힘들면 충남 전역으로 확대하는 거죠. 비슷한 사례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공업지는 뭐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요. 농지도 참고하셔도 돼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두실 거는 이거예요. 후보지하고 이행지 있죠. 얘들은 이런 얘기죠. 전환 또는 이행 전이 있고요. 전환 또는 이행 후가 있을 때. 자, 그러면 현재는 농지예요. 농지. 그런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돼요. 그러면 농지일 때의 동의수권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택지로 지정이 됐을 때 동의수권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틀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원칙이에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앞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동의수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원칙인데 얘가 뭐가 낮을 수도 있어요. 성숙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도가 낮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전 말고요. 예전에 이 정권 때 그때 그 임대주택의 명칭이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도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임 기간 중에 임대주택 뭐 한 50만 원 공급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권 말기가 되니까 공약을 다 이행을 못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마지막에 내려올 때쯤이 되면 뭔가 남겨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전국에다가 보금자리 주택 택지지구를 갖다가 여러 개를 지정을 했어요. 자기 퇴임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근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지정을 할 때는 농지인데 대부분 뭐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막 이렇게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축소되거나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정책상의 발표는 이거로 바뀌어갈 예정인데 정부가 바뀌고 조금 지났는데 위안미화 되더니 가능성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현재 용도 기준으로 파악하라는 얘기야. 동의수권의 범위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후보지 이행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전환 후에 종별에 따라 동의수권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전환이 완만한 경우 있죠. 그 표현을 예전에는 성숙도가 낮은 경우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전환 전에 동의수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 있는 주거지하고 얘네 둘을 기준하는 거는 지문을 드리면은 뭔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 바꿔줄 수 있는 논리가 이거 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론은 다 긍정령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론은. 근데 문제는 긍정령에 대한 논리를 긍정령과 부정령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걸 틀리게 해주든가 틀린 걸 맞게 해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 분석이라는 건요.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 상태를 판정을 해서 그 개별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뭐를 판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별 분석을 또 해줘야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하고 항상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거는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있어요. 예, 여기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이 그 개별 분석 밑에 가게 되면 양가로 이번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그래 가지고 박스 처리되어 있는 것 있죠. 예. 아, 둘의 관계를 보면요. 선행 분석이 이게 지역 분석이고요. 이게 그리고 얘가 전체적인 분석이고 얘가 거시적인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지역에 무슨 이용을 토대로 예,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이거를 판정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후행 분석이라는 게 개별 분석을 나타내고요. 얘는 부분 분석이자 미시적인 분석이에요. 그리고 개별 부동산에 대한 최이호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요. 여기는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글자를 따면 이렇게 가요.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표현을. 반어적인 표현으로 주면은 틀리는 거예요. 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469페이지 있죠. 옆에 가면 상단에 가면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1번 지문에 자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가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권이겠고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겠죠. 5번에 가면 지역 분석은 거시적이고 개별 분석은 미시적인 분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4번에 보면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놨잖아요. 선행이 무슨 분석이어야 돼요? 그 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에? 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김총각, 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뭐? 가격같이 생겨가지고 무슨 가격을 표준으로 무슨 쪼마가 여기 얘기했죠 여기. 아니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가격 수준이. 가격 수준이 나와야 이 안에서 구체적인 가격을 도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통해서 먼저 뭐를 파악을 해야 되는 가격 수준을. 그래야지만 그 안에 있는 개별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구체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가격 수준이라는 게 주어져야지만 구체화, 가격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일단 예, 그거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여기는 어렵게 주질 않아요. 여기 나오는 거를 틀린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도. 이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내용 보시면은 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뭐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 되는 것도 있죠. 예, 이게 뻔한 내용 같잖아요. 그죠? 선행이 지역 분석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478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보면 문제 8번이 있어요. 8번에 보시면 자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1번에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 수급권이 있죠. 성숙도가 낮으면 전환 후예요? 전환 전이에요? 전이잖아요. 근데 그 후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을 보면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또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3번을 봤더니 인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걔가 답인 거죠. 5번 지문에 가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해놨잖아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 그게 인근 지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충 보더라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기본적인 것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감정 평가 방식에 대해서 감정평가 방식도요. 일단은 그 별표는 해야 되죠. 거의 매년 나오기 때문에. 얘는 거의 20회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감정평가 방식은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매년 두세 문제씩 나와요. 두세 문제씩 나오는데 이게 기조가 한 3년 전서부터 바뀌어서 3년 전서부터는 이론이 안 나오고 전부 다 계산으로만 해요. 이쪽이. 그러니까 3년 전서부터 계산 문제에 대한 비중이 10문제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한 대여섯 개씩 뭐 많이 나오면 한 여섯 개 일곱 개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확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근데 늘어나게 된 이제 단초가 얘들 이론을 안 내고 계산으로 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괜찮아요. 뭐 계산 버리더라도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는 파트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것만 나중에 실수 안 하시면 돼요. 그런 것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가격의 삼면성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삼면성이라는 건요. 이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라고 있어요. 근데 얘는 비용성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고요. 얘는 시장성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고요. 얘는 수익성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 세 가지 방식의 특징하고요. 장단점을 다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삼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삼면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가치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 보시면 비용성이라는 건요.
재화의 가치는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측면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예. 그 뒤에 공급 측면의 가격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학원 건물이 있어요. 학원 건물이 있는데 얘가 20년 전에 준공이 됐어요. 이게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혹시 건물 앞을 지나가다 보면요, 불현듯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이런 거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들어갈까? 나중에 돈 생기면 이런 거 하나 지어가지고 임대료나 받으면서 살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20년 전에 이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지었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비용 자료를 못 구해요. 우리는 이런 건물 같은 걸 건축하면은 장부가 두 개예요. 건물주가 안에서 따로 보는 장부 따로 있고 신고하기 위해서 내놓는 장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비용 자료는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이 자료가 거래가 돼요. 걔네는. 네, 그렇기 때문에 걔네하고 우리하고는 좀 틀리겠죠. 그러면 20년 전에 준공을 했는 애들을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시점이냐면 이게 기준 시점이라는 거죠. 기준점을 지난주에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준점? 그래, 괜찮아요. 뭐 나중에 또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그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시점이라고 그래요. 이 시점에서 이 건물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20년 전에 준공했을 때 이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같은 규모의 건물을 우리가 뭐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구할 수 있죠. 20년 전의 비용은 파악이 안 돼도 지금 현재 신축할 수 있는 비용 자료는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짓는데 10억이 들어간대요. 10억이. 그런데 우리 학원 건물은 신축 건물이 아니죠. 이건 중고잖아요. 그러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가 발생했겠어요? 그럼 감가가 발생했겠죠. 그럼 여기서 뭐를 빼줘야 돼요? 네, 감가를 계산해 봤더니 4억 정도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6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건물을 신축을 할 때 비용이 20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감가가 얼마가 발생해요? 4억. 그럼 남는 게 얼마 돼요? 16억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면 비쌀수록 건물의 가치도 어떻게 돼요? 비싸진다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비용에 기초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기 있는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는데 얘가 신축을 할 때 얘는 20억 들어가고요. 얘는 신축할 때 16억이 들어가면은 이 방법의 논리에서는 무조건 A가 B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논리예요. 뭐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같은 규모라고 그러면. 그런데 얘는 천안에 있는 건물이고요. 얘는 강남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럼 어느 게 비싸겠어요? 얘가 비싸게 거래될 거 아니에요.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성의 사고에만 입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장성이나 수익성의 사고는 반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방식이 3방식 중에서는 가장 좀 부족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쟤를 우리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대전 청사 있죠? 시청. 걔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걔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돼요. 다. 아니 뭐 청사라고 해서 돈 필요하면 지자체에서도 담보로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거죠. 뭐 저것도 돈이 없으면 매각하는 거예요. 그죠? 왜 시장이 바뀌면요. 전임 시장이 왜 호화청사 지었다고 뭐 무리가 빚고 그러면 청사 내놔요 안 내놔요? 내놔요. 또 그 퍼포먼스 때문에 내놓죠. 근데 그게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거 안에 구조나 이런 게 뭐 엉망인데. 근데 걔네들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래하거나 담보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가치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다고요. 나머지 애들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상의 단점은 많아도 이 방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원가라는 게. 그러면 비교 방식의 사고 있죠.
얘는 뭐냐면 시장성이잖아요. 그럼 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원가 방식의 사고는 여기 있는 우리 학원 건물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가지고 유사한 건물을 다시 뭐 하는 데 들어가는 거,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초에서 구했죠. 여기는 이걸 다시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얘하고 유사한 건물이 있죠. 규모가. 유사한 애가 시장에서 만약에 15억에 매매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얼마 정도 한다는 거예요? 얘도 15억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제목이 무슨 방식이에요? 그리고 시장성의 원리라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도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수익 방식의 사고가 있어요. 그럼 수익 방식은요,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 얘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지었느냐, 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통해서 얻어줄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있죠. 네, 이 크기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오는 부동산이면 가치가 비싸는 거고요. 임대 수익이 적게 나오면 가치가 싸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게 수익성의 사고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용어가 좀 더 익숙해지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해서요. 481페이지서부터 보면 쭉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명시가 쭉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요거는 돌아오셔야지 조금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뒤 페이지 넘어가시면 상단에 박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거기 근데 박스에 보시면 그 원가 방식에 가게 되면 가격 안에 보면 원가법 해놓고 가로 읽고 복성시 평가법이라고 해놨죠. 예, 그건 지우세요. 예전에 복성시 평가법이었는데 감정평가 규칙을 개정을 시켜서 지금은 복성시 평가법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중에 감정평가 교과서들이 있다고 해도 그쪽에서는 예전에 복성시 평가법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실려 있는 데도 있어요. 수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출간된 애들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시험 이 규모가 틀려요. 감정평가사 매년 응시하는 인원이 한 2, 3명 내외라고 그러면 중개사 시험은 한 20만 뭐 이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2만 명 내외에 있는 수험시장에서 책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계속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일제 이세 계속 펴내기가. 그러니까 오래된 표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빼버리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만 구별해드리면 얘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원가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임대료라고도 얘기하고요. 임료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게 출제할 때는요. 여러분 시험에 임료라고 나오기도 하고 임대료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원래 원문은 렌트예요. 렌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지대 또는 임대료로 번역해서 써요. 근데 렌트를 일본 애들이 이걸 임료로 번역해서 쓰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글로 번역하진 않고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한글로 옮겼으니까 뭐라고 번역했어요? 임료라고. 그래서 이제 임료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쓸 때는 임대료라는 표현을 쓰지 임료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이게 감정평가 교과서를 보면은 임료라는 표현들이 가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출제할 때는 임대료로 나오기도 하고 임료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 대한 거는요. 수익 방식은 가격을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얘네들 전부가 이론 아니면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론적인 부분으로 많이 낼 수 있는 파트는 일단 원가가 제일 많아요. 이론으로 기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수익, 그 다음에 비교 뭐 이런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3방식을 할 때는 원가 방식을 기준으로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다 한다고 다 정리하기는 쉽지 않으세요. 한쪽이라도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구한 가격을 적산가액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구한 거를 우리가 비준가액, 여기서 구한 거를 우리가 수익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을 구했을 때요,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시산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산가액이라는 것은 평가사가 최종 가치를 도출하기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구한 가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그거 해드렸나요? 혹시 물어볼 때 요거 원하고 요거 비하고 묵죠. 무슨 드링크 생각나죠? 이거. 에? 그다음에 요거 B하고 요거 C하고 묶으면은 카드 무슨 이름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를 이 카드로 산 거예요. 그럼 카드로 사면은 뭐가 발생하냐면 수수료 발생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단어를 묶으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거기 482페이지 하단에 가면 예제 하나 있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 기억의 원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원리예요? 비용성이잖아요. 그럼 기억이 비용성이 된 건 3번밖에 없어요. 그럼 걔가 답인 거예요. 이게 출제자가 맞추라고 준 거예요. 그죠?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그러면 니은이 뭐냐면 비교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게 뭐예요? 거래사례비교법이죠. 수익 방식에서 입력 구하는 게 수익분석법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격 또는 임료라고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임료라고 표시해서 출제한 문제도 있고 임대료라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인식하시면 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거 갖고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임료라고만 해놓고 뭐 이런 거 표현 안, 구별 안 해주면 나중에 본인이 틀리면 학교 선생이 안 가르쳐서 틀렸다고 또 우긴다고요. 임료나 임대료랑 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해줘도 본인이 기록한 게 없으면 또 우기니까. 근데 옆 페이지에 가시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해놨죠. 네. 자, 시산가액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거기 보시면 가격 삼변성에서 부동산 가격은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의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되기 때문에 삼방식을 병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삼면성에 의한 가격은 일치한다. 즉, 삼면 등가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표현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알프레드 마샬의 삼면 등가성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 삼면 등가성 논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치와 가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셨어요. 그죠?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빌려서 표현한 게 뭐예요? 그게 가격이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소모성 재화를 취급하니까. 그죠? 근데 이 마샬이라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보면 비용과 가치와 가격은 같아진다는 논리예요. 그러면은 원가 방식이 비용성이 사고에 입각해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기초한 거고, 수익 방식이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를 도출하는 개념이에요. 결론은 세 개로 구한 것이 다 같아진다는 사고예요. 근데 현실은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생산비 있죠. 네, 이 생산비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항상 일치해야 해요.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 논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3방식 모두의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단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하나 설명해 드렸죠. 원가 방식은 비용성이 사고 입각하기 때문에 시장성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 시장성의 차이를 얘는 보완을 못 해 주잖아요. 그냥 같은 건물 지을 때 비용만 기초해서 가치를 구하니까 얘가 강남에 있는 건지 천안에 있는 건지가 구별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에서 구한 게 최종 가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산가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갭이 발생할 거니까. 그렇죠? 3면 등가성의 원리에 하면요. 이걸로 구하든 이걸로 구하든 이걸로 구하든 장기적으로는 다 같아져 있는 논리인데 현실적으로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구한 가격을 나머지 방법과의 가격으로 구한 거하고 갭이 발생하면 그 갭을 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정을 할 때 뭐를 하면 안 되냐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개로 구한 가격을 다 더해서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절한 뭐를 둬서 구해야 되냐면 가중치를 둬서 우리가 그 가액을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483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시산가액의 조정방법이라고 나오죠. 감정평가 3방식에서 구해진 이 가격을 단순히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둬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술평균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박스에 보시면요. 거래 사례를 통한 시산가액이 얼마를 줬냐면 1억 2천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조성비용을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을 얼마를 줬냐면 1억 1천. 그 다음에 임대료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이 1억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 밑에 가면은 가중치가 주어져 있죠. 그렇죠? 보면은 원가 방식은 몇 프로 줬어요? 20% 줬고 비교 방식은 50% 줬죠. 수익 방식은 몇 프로 줬어요? 그러면 자 얘가 거래 사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셋 중에 비교 방식일 거 아니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그러면 1억 2천에 대한 50%잖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얘는 조성 비용이잖아요. 그럼 원가법이잖아요. 비용성이 사고에 입각했으니까. 그럼 얘는 20% 아니에요. 그럼 2,200 나오겠죠. 임대료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30% 쓰겠죠. 그럼 3,000이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억 1,200 나오겠죠. 요게 조정한 가격이라고요. 간단한 거죠. 근데 아, 시산가액 조정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면은 시산가액이라고 해서 덤벼봤더니 이게 안에 조건이 또 틀려지는 거야. 그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계산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기출에서 나왔을 때는 예,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또 시험장 들어가면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알아주실 거는 무슨 평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얘가 가중치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장성이 있죠. 거래 사례가 풍부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가중치를 제일 많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85페이지에 보면 원가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3방식에서는 얘를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보시고요. 이거 할 때 다 해 봤는데 한 번에 3방식을 다 하면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버리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고, 예, 그리고 가격 공시에도 기본적인 거 하고 마무리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잠깐 쉬었다 들어오십시오.